나온다 나온다 강경 수장이다. 수장님. 여기 한 번만 찾아가세요. 한 번만 가주십시오. 본인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무죄 주장하십니까? 무리를 빚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명을 쓴 것입니다. 태산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내부에서 썩어왔습니다. 저는 제 큰아버지 강진범 회장과 큰어머니 장숙향 씨를 배임과 횡령, 주가 조작 혐의로 고소할 것입니다. 또한 제 할머니 최명희 고문의 실종 사건에 대한 고발을 같이 진행할 것이며 제 부모님의 대관령 추락 사고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촉구할 것입니다. 그럼 강진범 회장도 횡령에 가담한 겁니까? 최명희 고문 실종과 강진범 부회장 사건은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더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앞으로 태산을 더 깨끗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최명희 고문 실종은 누군가가 계획했다는 건가요? 그럼 고 강준범 부회장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면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겁니까? 부모님 죽음에 대해 한 말씀만 더 해주십시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하실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립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큰 싸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강진범 회장 부부를 배임과 횡령으로 고소하십시오. 저희 부모님 사고에 대해서도 재조사 압박 계속 넣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 일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으실 텐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이거요. 그 와이프분께서 올여름에 출산하신다면서요. 제가 미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실장님. 순산하시기를 빕니다. 실장님! 퇴근 안 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모두들 다 잘 지내셨죠? 네. 근데 이 차장님은... 아, 저... 그게... 예, 그럼 일들 하십시오.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인터뷰 봤다. 어떠셨어요? 진심이니? 그럼 제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아셨습니까? 우리한테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거야? 선전포고는 형이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잡아놓으셨잖아요. 회사가 한 일이야.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없어. 아, 그러세요? 그럼 형도 이제 사사로운 감정 없이 태산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 관계라고 덮고 넘어갈 게 아니라. 어머니 문제는 내가 다시는 그렇게 못하시도록 처리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대중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 욕보이는 짓 하지 마. 네가 그러면 태산과 우리 집안은 뭘로 보겠니? 폐륜을 저지르고 덮고 가는 가족과 기업보다는 낫습니다. 할머님 뵀다. 또 할머니께 무슨 짓 했습니까?
인사드리고 대화만 나눴어. 내가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하겠니? 지금 할머니 얘기로 절 협박하시는 겁니까? 그런 의도로 한 말 아니야. 그리고 인터뷰에서 대관령 사고 얘기 꼭 언급했어야 했니? 부모님 일도 단순 사고가 아닌 것 같아서요. 할머니 실종처럼. 남들한테 들춰내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아니요, 그 기회는 형이 놓치셨습니다. 그럼 끝까지 이렇게 가보겠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형 형대로 대응하세요. 전 이대로 끝까지 가봐야겠으니까. 예, 여보세요? 형님. 예, 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소식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로 복귀시켜드리겠습니다. 저 일단은 실장님의 혐의를 받는 데 집중하십시오. 전 괜찮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 뭐 그냥 소일거리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저 효심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가족들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또. 아니 당신은 왜 전화가 안 돼? 아니 바쁘잖아. 아니 뭘 하는데 그렇게 맨날 바빠? 당신 혹시 어디서 알바해? 아 내가 무슨 알바를 해? 아니면 어디서 우리 몰래 운동하고 와? 맨날 땀에 흠뻑 젖어서 오고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아 바빠요 바빠. 왜? 용건만 말해. 아니, 자. 아니, 저기. 아니, 월급이 왜 안 들어와, 당신? 루비 올케어반 등록해야 되고 필립이 골프채도 바꿔야 된단 말이야. 당신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야. 그게 무슨 착오가 있나 보지. 내가 이따가 체크해볼게. 별꼴이야 정말. 아니 무슨 태산 같은 회사가 월급에 착오가 있어. 아무튼 알아볼게. 끊어. 아니, 여보. 여보. 어머.
아, 왜 이제 와요? 이렇게 늦게 올 거면 집 비밀번호라도 가르쳐주든가. 참네. 아이고, 환영이 격하구만. 어? 자, 얼굴 좀 봅시다. 어? 이뻐졌나? 아님 그간에 비가 와서 못나졌나? 비가 오겠냐? 얼마나 추웠는데. 여전하네. 여전히 우리 이쁜 효심이네. 어? 언제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요. 회사 들렀다가 바로 왔어요. 이제 별일 없는 거죠? 보석으로 나온 거라 아직 일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다시 들어가거나 그런 일 없는 거죠, 그쵸? 에이, 그런 거 이제 내가 안 만들지. 우리 효심을 두고 또 어딜 들어가, 내가. 어? 근데 나 추워. 빨리 들어갑시다. 응? 아이고야. 귀한 거를...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말이야, 어? 자, 들어가자. 근데 이게 뭐예요? 어? 아, 있어요. 자, 가시라. 우리 열심히 감기 걸리겠다. 태호 씨 카레 해줄까요? 아, 가만 있어요. 또 오늘은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효심 씨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됩니다. 나 빨리. 뭐 하게요? 어? 파스타. 좀만 기다려요. 내가 금방 맛있게 해줄게요. 냄비가. 괜찮아. 이제 우리 안 헤어져. 효심이 두고 절대 어디 안 가. 괜찮아. 진짜요? 네. 아니, 진짜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나 보시겠다고? 네. 엄마가 그랬다니까요. 이야, 이거 감옥 갔다 오면 보람이 있네. 아, 우리 엄마 앞에서 감옥 어쩌고 하면 도로 꽝 되는 거 알죠? 알았어요. 이야, 이거 정말. 이야. 그럼 이제 우리 결혼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내일 저녁 먹으러 오래요. 저녁이요? 네. 엄마가 코다리찜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 특별한 날에만 코다리찜 하시거든요. 코다리찜이요? 야, 진짜 맛있겠다. 그거 우리 아빠가 좋아하시던 거였어요? 내일 허락받으면 우리 바로 결혼해요. 뭐 식장 못 잡으면 어디 뭐 카페라도 빌려서 뭐 정장에 면사포만 쓰고 결혼합시다. 네. 아줌마. 어서 오세요. 코다리가 얼마예요? 15,000원만 주세요. 아, 뭐가 이렇게 비싸. 요즘 안 비싼 거 있나요? 감사합니다. 어? 아주머니, 웬일이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가훈아. 박프로야말로 웬일이야? 아이, 내일모레가 그날이잖아요. 그래서 장 좀 보러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좀 도와줄까? 혼자서 할 수 있겠어? 아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씩만 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주머니는 뭐 사셨어요? 코다리 좀 샀어. 아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주머니는 특별한 날에만 코다리 찜 하시잖아요. 우리 효심이 남자친구 좀 데리고 오라고 했어. 다시 보려고. 아니, 그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유, 허락은 무슨. 그냥 내일 저녁에 저녁 한 끼 먹으면서 얼굴 한번 보자 이거지 뭐. 그래도 큰 결심 하셨네요. 아주머니. 네. 여기 이 매생이 좀 주세요. 네. 잠깐만요. 누구세요? 아, 여기 이효준 씨 방 아니에요? 맞는데? 저 여기 새로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아, 잠깐만요. 누구세요? 왜 추운데 문을 빨리빨리 안 열어줘요? 아니, 여길 왜? 먼저 고시원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저 효준 씨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너무 놀라지 말아요. 자요. 이게 뭐예요? 아, 보면 몰라요. 이거 두 줄 임신요. 나도 많이 놀랐어요. 아, 근데 우리는 성인이니까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잖아요. 효진 씨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그날 모텔? 네. 우리 이제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꼬셔서 이 사단을 내요? 아니, 꼬신다고 넘어왔으면 공범이죠.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당신이 키스했잖아. 나도 흑심 품고 모텔 간 건 아니었거든요. 미림 씨가 먼저 키스했잖아요. 아니, 그럼 이렇게 이런 일에 기겁할 것이면 일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아니, 당신이 먼저 들이댔잖아요. 나는 그때 힘들고 외로워서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비교적 제정신인 효준 씨가 좀 자중을 했었어야죠. 자중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진짜. 아이고, 효준아, 엄마가 손이 없다. 문 좀 열어. 숨어. 예. 오셨어요, 언니?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 화장실에 좀 있었어요. 어머니, 이리 주세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재료가 다 소진돼서 일찍 문 닫았어. 근데 이건 뭐예요? 내일 효심이 온다고 해서 장 좀 봐왔어. 이거 주방에 갖다 놓을게요. 응, 그래라. 아이고, 나 죽겠네.
저기 어머니 쉬시게요? 아. 저 그럼 들어가서 편히 주무세요. 아 됐어. 엄마는 소파가 편해. 아이 그래도 들어가서 주무시는 게. 아 됐다니까. 아 그러면 어머니 제가 빨리 주무실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자장자장 해드릴게요. 자장자장 우리 엄마 잘도 잔다 우리 엄마 자장자장 우리 엄마 잘도 잔다 우리 아 얘가 왜 이래 됐다니까. 아, 너 빨리 들어가서 공부 안 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놈 자식이. 죄송합니다. 빨리 네 방으로 안 들어가? 예 알겠어요. 피곤해 죽겠구만 그냥. 하여간 저거 왼수 됐어 왼수. 왼수 됐다고. 에이, 피곤해 죽겠구만 그냥 와든지. 어떡해. 어떡해.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왜? 아니, 왜 그래요? 유진 씨, 아마 입 터진 것 같아요. 예?